안녕하세요. 작곡가 김영석입니다. 반갑습니다. 그 어머님이 피아노를 하셨고 또 아버님이 음악 선생님이어서 자연스럽게 그런 환경에서 태어났고 그게 저한테는 큰 축복이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어떤 큰 결심보다는 물 흐르듯이 자연스럽게 환경 덕분에 음악을 하게 됐고요. 좀 잘하면서 이제 좀 느낀 건 제가 국영수보다는 음악을 더 좋아하는구나 이런 걸 느껴서 자연스럽게 또그 음악이라는 길에 들어섰고 대학교 때 이제 한양대 작곡가 클래식을 전공했고요. 그러면서 이제 대중음악 혹은 영화음악, 뮤지컬 이런 음악들을 좀 다양하게 할 기회들이 정말 운이 좋게 그런 기회들이 많아져서 그 음악을 직업으로 선택하게 된것 같습니다. 무아지경이 되는 건데요. 아주 어찌 보면 힐링, 명상하는 듯한 느낌이 들 때가 있죠. 근데 항상 그 시간이 맨날 오는 건 아니어서, 그 안으로 빠져들기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연주를 하든 작곡을 하든, 무아지경으로 빠지기 위한 그 준비의 시간들이 사실은, 또 천재가 아니다 보니까 그 시간들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들을 사실 많이 하는데, 책을 보든지, 뭐, 영화를 보든지, 혹은 뭐, TV를 보든지, 뭐, 음악을 듣든지, 미술 작품을 보든지, 어떤 상황이라도 촉수를 좀 빼내서 그 안으로 빠져들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. 그래서 그 안으로 만약에 빠져들었을 때의 그 기분을, 잊지 못해서 계속 또 음악을 하게 되는, 그런 것 같습니다. 이 악기의 특징은 사운드의 댐핑이나 뭐 이렇게 폭이 아날로그 악기에서 나는 그 힘이 이렇게 느껴져요. 그래서 깜짝 놀랐고 저희 엔지니어도 좀 눈이 동그래졌어요. 이걸 가지고 사운드를 내가 원하는 사운드를 만들 수 있고 또 킵할 수 있고 이런 최초의 악기가 아닌가 싶어요. 이 라운드바가 있는. 그리고 사운드도 다른 악기랑 묻혔을 때도 원래 디지털 악기들이 이렇게 더빙을 많이 하다 보면 소리가 뭉개지거든요. 주파수 때문에. 근데 전혀 그런 거 없이 그 자신의 소리를 특별하게 탁 내면서 주위의 그 소리하고도 융합하는 아주 정말 잘 만들어진 신스사이즈입니다. YC88 작업하실 때 여러분들이 이걸 쓰시면 그이 소리의 질감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훨씬 더 많은 영감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저도 아주 좀 오래 두고 애장하면서 사용할 것 같은 그런 악기입니다. 예, 그러니까 악기의 사운드가 좋으면 창작의 어떤 스펙트럼이 넓어지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결국 소리이기 때문에 소리를 그 나한테 이제 울림을 주는 소리를 듣게 되면 그걸 표현하고 싶고 그러다 보면 나의 그 상상력이 넓어지는 그런 관계가 있죠. 이 야마하 사운드는 뭐 워낙에 또 그런 팝또이 시장에 정말 중요한 그 사운드적인 위치에 있고 또 많은 연주자뿐만 아니라 곡을 쓰시는 분들이 야마하 사운드에 매료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나의 창작을 할때 가장 중요한 어떤 악기, 매체 혹은 매개체 이런 것들이 야마하 사운드인데요.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너무너무 좋아하고 또 곁에 두고 있는 브랜드입니다.